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값싼, 그러니까 보급형 전기차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완성차 업계는 일단 싸게 많이 팔자는 전략으로 주춤한 판매세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배진솔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성장률이 60%에 달했던 전기차 판매는 올해 36%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보조금 효과와 고유가 시대와 맞물리면서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겨울철에는 전비가 떨어지고 화재 불안감이 커지며 전기차 구매가 주춤해졌습니다. 최근에 뭐 안정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충전 문제도 있고 겨울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배터리가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현재는 좀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완성차 업계는 가성비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은 3천만 원대 전기차를, 국내 현대차 기아도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하이브리드 원조 토요타도 3천만 원대 프리우스를 내놨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저가 배터리 장착이 필수적이라 스텔란티스 등 해외 기업 중엔 중국 CATL과 발빠르게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 배터리 부품을 탑재한 전기차를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7,500, 우리 돈으로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 자체가 현재는 거의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중국 업체가 주로 만들던 LFP 배터리 개발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